길게 착용하면 맨발 기준 발 뒤꿈치 딱 맞게 입고 싶으면 작년에 세일해서 2만원대에 개탄 오래오래 자주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어요. 바나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자주 착용하는 슬랙스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1년 이상? 아마 많은 분들이 옷을 산 그 해만 딱 입고 다음 해부터는 손이 가지 않는 슬랙스를 소장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렴하게 샀다면 한 해만 입고 새로 영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유도 모를 망가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변신 때문에 슬랙스를 사고 또 사고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영입한 슬랙스를 오래오래 자주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어요. 사실 준비라기보다는 실제로 제 옷장 있는 아이템 중 자주 착용하는 슬랙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제 궁금증도 한번 해소해볼 겸 인스타 사진을 통해 평소 제가 착용한 슬랙스를 함께 보면서 오래오래 자주 착용한 슬랙스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자주 착용하는 슬랙스는 작년에 세일해서 2만원대에 개탄 스파우의 풀밴딩 슬랙스예요. 일단 이 제품은 허리가 밴딩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가볍고 단단하게 허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부터 느껴지는 편안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보시면 핏한 테이퍼드 핏이 아니라 살짝 여유있는 테이퍼드 핏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달라붙어서 종아리 라인까지 부각되는 슬림한 슬랙스는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기장까지 아주 착착 맞죠? 참고로 이거 수선한 거 아니에요. 보시면 허리부터 밑단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고 밴딩 스트링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편안하면서 베이직한 형태를 띠는 그런 슬랙스예요. 비유를 하자면 채색이 잘 되는 흰 종이 느낌인데 실제로 굉장히 중립적인 피팅감을 보여줘서 사계절 내내 어떤 코디에든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원단은 TR 원단인데 1년 내내 주구장창 입고 이제 2년 차인 지금도 보풀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박이죠? 두 번째로 많이 착용한 슬랙스는 이거 리트의 와이드 슬랙스인데 사실 이 제품은 허리가 조금 커서 벨트를 착용하고 입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스트링이 들어갔다면 최고의 와이드 슬랙스이지 않았을까. 아무튼 보시면 플리츠 라인이 다른 팬츠들과 달리 굉장히 입체적인 편이라 미디부터 보여지는 볼륨감과 떨어지는 라인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템이에요. 거기다 발등을 적당히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제 키에서 연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장을 세팅해봤는데 이 제품에 손이 많이 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턱이 아닌 앞으로 볼륨감 있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플리츠 그리고 적절한 기장감이에요. 바지라는 게 기장이 전부는 아니지만 슬랙스만큼은 기장에 따라 코디의 결과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까지도 보풀 한 점 나지 않아서 내구성과 특유의 실루엣에 반해 오래오래 착용하는 것 같네요. 세 번째는 디그레 제품인데 이 아이템은 허리 자체는 살짝 크지만 탈착이 가능한 벨트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 조절도 쉽게 할 수 있고 벨트를 이렇게 위빙 형식으로 풀어 착용도 가능해서 의도에 맞는 디테일과 장식적인 디테일이 아주 효율적으로 들어가 있는 팬츠예요. 또 보시면 일자핏의 낙낙한 실루엣과 보시는 것처럼 기장감이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기장으로 수선한 거예요. 저는 보통 와이드 슬랙스는 길게 착용하면 맨발 기준 발 뒤꿈치 딱 맞게 입고 싶으면 역시 맨발 기준 발등에 맞추는 편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선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원단의 자체 텍스처도 굉장히 멋스러워서 원단의 결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 슬랙스는 착용하고 싶은데 실루엣과 원단에 살짝 힘을 주고 싶다 할 때 자주 착용하는 팬츠예요. 마지막은 비어디 데키드 제품인데 이 제품 역시 허리에 스트링이 있어서 허리부터 느껴지는 착용감이 굉장히 편해요. 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낙낙한 실루엣에 기장까지 착착 잘 맞아서 허리부터 밑단까지 내 옷을 입은 것 마냥 핏도 잘 떨어지고 허리부터 느껴지는 편안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최근 기준 가장 많이 착용하는 슬랙스예요.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보시면 미디 쪽에 사선으로 턱이 들어가 있어 타 슬랙스와는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대비되는 아이템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주 착용하는 슬랙스를 보여드렸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 않았나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히 세 가지가 있었는데 보풀 없이 튼튼한 원단감 편한 착용감 그리고 키에 맞는 적절한 기장감에 슬림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실루엣 이게 모두 포함은 아니지만 각 제품별로 최소 두 개 이상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도 이 공통점을 미리 생각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도출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슬랙스를 구매하셨는데 손이 자주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존 슬랙스에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점을 체크하고 보완해야 할지 감이 오시게 되실 거예요. 혹시나 기장만 맞지 않으시다면 제가 이미 올려드린 슬랙스 기장 영상을 보시면 쉽게 맞춰나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세탁의 경우엔 저는 슬랙스를 여러 개를 돌려 입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드라이를 하는 편인데 1회 드라이 비용은 약 2,500원으로 옷을 오래 입기 위한 투자로는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슬랙스를 추천드릴 때 저도 이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큐레이팅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